사인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인펜은 이제 수성 사인펜이고요. 수성 적혀있죠. 그 다음에 네임펜만 있으면 돼요. 뭐 네임펜 굳이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얘는 유성이고 얘는 수성이기 때문에, 수성은 번지잖아요. 유성은 안 번진단 말이죠. 요 차이를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파란 하늘을 그려볼 건데, 이렇게 대충 샤샤샤샤샤 잘해주고, 그 다음에 하늘색 샤샤샤샤샤 이렇게 칠해줍니다. 너무 막 칠하다 보니까 구름 남기는 걸 깜빡했네요. 여러분들은 구름을 남기시고 칠하면 되고, 뭐 약간 보라색도 좀 첨가해줍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붓으로 물을 칠해볼까요? 자,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? 오, 잘 녹네요. 자, 이렇게 그 사인펜 긁었던 자국이 좀 남기는 하는데, 잘 녹여주면 됩니다. 끝부분은 이렇게 물기가 없는 붓으로 이렇게 닦아내주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구름 부분을 찾아줘야겠죠? 이제 붓을 깨끗하게 헹군 상태에서 이렇게 물기도 좀 닦아내시고, 구름을 만들어줄게요. 이렇게 닦아내면 구름이 하나 만들어졌죠? 자, 하나만 더 만들어줄까? 여기. 이렇게. 물을 닦아서. 색깔이 섞이니까 너무 예쁘네요. 그죠? 자, 여기서 이제, 네임펜으로 해주겠습니다. 아까 그렸던 등대 한번 그려볼까요? 이렇게. 이제 요거 네임펜 사용하는 이유가, 이따가 바다 부분 그릴 때 이 네임펜 부분이 번져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네임펜으로 해주는 게 안전해요. 그리고 갈매기들 이렇게 그려주시고, 자, 이 부분은 수성으로 하겠습니다. 어차피 물이, 바닷물이 닿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는 수성으로 이렇게 해주게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시 바닷물을 칠해 줄 건데, 빠르게 이렇게 해주시고, 그라데이션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자, 이거는 이제 검정색 수성입니다. 검정색 수성을 조금 더 칠해주고요. 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샤샤샤샤. 됐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요거 등대 비칠 거니까 요렇게 등대가 표현되면 좋겠지요. 그리고 조금 바닷물 표면에 뭐 반짝이 같은 거 좀 있을 수 있잖아요. 이거는 화이트 펜이에요. 화이트 젤 펜으로
이렇게 반짝이 느낌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. 됐나? 자, 그리고 이제 보랏빛이 들다 보니까 좀 해질녘 같은 느낌 있죠? 이쪽에 구름에 걸린 초승달 하나 이렇게 딱 달아주면 예쁠 것 같습니다.